반갑습니다. 조이카 오디오입니다. 오늘 그 제품 리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그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뭐 안드로이드 그뭐 랩이라든지 후방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시느냐고 문의하는 고객분들이 좀 계십니다. 근데 참고로 저희는 그런 작업은 안 해요. 단지 그 중요한 건 오디오 한 가지만 저희들이 그 중점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방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뭐 후방 카메라 이걸 손대게 되면 용품점과 다를 바가 없어요. 그래서 오디오의 전문직은 떨어집니다. 한 가지만 해도 저희가 머리가 아파요. 왜냐하면 이 오디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제품 같은 거 달아주는 게 문제 아니고 하나의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. 컨셉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차에 앰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앰프를 더할 건지 스피커를 더할 건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.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품 전자를 갖다 놓고 뭐 이거 좋습니다 툭 달고 저거 좋습니다 툭 달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자,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이제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. 자, 공지는 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지사항은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늘 제품이 이제 어제 입고됐는데 제가 바빠서 제품 리뷰를 못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자코 사운드 파워 시리즈입니다. 요게 180만 원이었는데 지금 또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3시나 6시에 작업을 합니다. 요거는. 그다음에 AP 시리즈가 지금 총 3개 내려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 2개 더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다음 주, 다다음 주에 요거하고 요 제품, 6채널짜리하고 12채널짜리는 작업 예약돼 있습니다. 돼 있고. 근데 요것도, 요거는 내일 또 작업 예약돼 있네요. 요 지금 내려와 있는 앰프가 전부 작업 예약 다 됐습니다. 저희는 그, 전문적으로 하이파이만 연구하고 오디오만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. 오시면 손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파악을 합니다. 파악을 한 다음에 세팅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튜닝 시간은 길어야 10에서 30분 사이입니다. 그 사이에 모든 세팅이 다 이루어져요. 왜냐하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노하우, 경력 데이터가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세팅 잡고 막 실험하지 않습니다.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 배워가지고 하는 곳에서 세팅 3일 할 거, 저희들은 15분이면 끝나는 세팅이고요. 다른 데서는 오히려 잡다 못하는 차들이 많아요. 그런 차들이 보통 뭐 길게는 한 달, 뭐 어떨 때는 뭐 짧게는 보름 이렇게 잡는 차들도 저희들은 10분이면 끝납니다. 그 10분이면 판독도 되고 노이즈까지 다 완벽하게 다 잡아내요. 그래서 기술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샵이니까 믿고 작업하셔도 됩니다. 자, 오늘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요 작업을 그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그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